아무래도 전설이 발라더시기 때문에 발라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, 오랜만에 불의 명곡을 찾아주신 분입니다. 신혁이 씨도 오셨습니다. 씨의 무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아 정말요.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또 회사에 말해서 이렇게 현악기 해주시는 분들도 섭외를 했습니다. 아 오늘 여기 지금 사실은 그 한 획을 걷던 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? 스트레스 아니면 경쟁하고 싶은 그런 친구 있나요? 리허설 할 때 좀 봤는데 이 남성 세 분 있잖아요. 이 남성 세 분. 약간 느낌이 약간 루키 시작 하면서 이놈이 잘한다. 역시 얘가 바로 그냥 이 세 분. 이 세 분의 그 발라드가 사실 저도 발라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같은 남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의식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근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무시무시한 알리 씨가 있는데 건너뛰고 일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아니 또 선배 이석구 씨도 건너뛰었어요? 그러니까 그냥 뭐 알리 우와 이석구 씨 선배 듣다 보니까 저 발라드고 제 기운을 걸려요. 자, 이거 벌써 시작서부터 이들의 기가 막힌 기도. 기성이 장난이 아닌데요.